이번 주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일 휴장이 있기는 하지만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요. 국내에서는 밸류업과 관련된 2차 세미나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둬야 될까요? 일단 오늘 증시의 개장 전략부터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은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바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바로자산운용 종합금융본부 윤정식 상무도 상승으로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 최병진 이사도 오늘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관심주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호석 차장은 기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재규 본부장은 KMJ, 이성웅 차장은 LS 관심주로 알려주셨습니다. 윤정식 상무는 LG 이노텍, 그리고 최병진 이사는 JNTC 관심이 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개장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장 어떤 부분들 체크해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그리고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호석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보합으로 전망하셨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뭐 지난 한 주부터 체크를 하자면 저 PBR 관련주와 반도체 2차 전지 간의 시속 게임이 반복되었던 한 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의 변동을 좀 가속화시켰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실적 발표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출시라든지 로보택시 관련된 전략을 발표할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했었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 다른 날에는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조금 볼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볼 것은 시장에서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다양한 이벤트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앵커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FOMC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한국이 이제 수출입 지수로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 중국 PMI 지수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이제 글로벌한 이슈들이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실적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 한국이든 미국이든 실적에 의해서 개별 종목들의 방향성이 좌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에 따른 개별 업종 모멘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표와 실적, FOMC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실적에 집중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규 본부장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전망하셨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적인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약세로 이어졌을 때의 그런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큰 관점에선 금리와 환율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환율은 아직까지 안정이 되고 있지 않지만 금리 쪽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크게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휴장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노동절이기 때문에 휴장이 중반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는 좀 제한적이면서 증시의 변동성 역시도 관망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일부 선반영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반도체 쪽이 그 이전처럼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거나 강세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좀 소외받았었던 종목들이나 조정을 잘 받은 종목들 위주로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쪽에서 유리한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조선 관련주들 주가의 변동성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금은 모든 업종들이나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부 업종과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양봉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역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정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금 상승 흐름이 가능할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저희 관심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호석 사장님 관심주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기아입니다. 뭐 기아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죠. 뭐 실적에서 굉장히 호실적을 냈는데요. 1분기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무적인 것이 영업이익률이 13.1%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은 1분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는 것이고요. 이 배경을 좀 체크해보자면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 환율에 대한 수혜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판가가 높은, 원래 이제 판매 가격이 높은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판매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이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경우에 이제 믿음이나 충성도가 있을 경우에 그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아의 브랜드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얘기를 할 부분이 결국 1분기가 비수기였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2분기부터는 이제 공급 물량이 풀리면서 조금 더 이제 나아진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향후 이제 실적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뭐 대표적인 저희가 뭐 저 PBR 밸류업 관련주로서 기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호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호실적이 기대되는 기아 오늘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재규 본부장님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오늘 KNJ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면서 성장하는 뭐 실적이 나오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4분기 이후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게 1분기 때 체크가 됐었죠. 그리고 2분기, 3분기로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앞으로 2분기나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종목별 선별이 필요하고 요 KNJ 같은 경우는 이제 포커스링이라는 것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포커스링 같은 경우는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RAM 쪽뿐만 아니라 NAND 플래시 쪽도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KNJ 같은 경우 지금부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에서 KNJ라는 기업, 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글로벌 업체들에도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KNJ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